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는 4월 1일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손실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전문 정예 병력들도 싹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러시아군의 공세는 힘듭니다. 그리하여 러시아군은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비군을 동원하여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조건으로 범죄자들도 이 예비군 프로그램에 동원한다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해서 예비군까지 동원한다는 것이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먹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것인데 예비군마저 실패를 한다면 ABC 무기까지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는 10만 명 정도의 예비군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없어서 짧은 시간 내에 10만 명을 동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선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아우성인데 이 10만 명을 전선에 또 투입했다가는 싹 다 몰살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해야 할 건 병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보급 상황을 안정화하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배치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예비 전력을 다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8일에 러시아군은 태평양 함대의 제155 해군 보병여단과 제14 분리경비 특수여단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병력들까지 모두 우크라이나에 배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파병을 보냈던 모든 지역에서도 병력들을 귀환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배치시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피해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본 게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된 러시아군의 손실 기갑 장비 수가 최소 200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735대는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장비인데요. 확인된 것만 2000대니까 손실된 기갑 장비 수는 아마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이 정도까지 피해를 보았으면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신들의 졸전을 인정하고 협상을 통해 물러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길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암울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에 의하면 협상단한테 독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소식도 전달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한 것인데요. 러시아 측의 협상파로 분류되는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한테 독살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현재 외교적으로도 금기되는 사항인 협상단에 대한 암살 시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강경파가 시도한 공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BC 보도에 따르면 진짜 독살을 할 의도는 없었고 경고의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그래도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외교사절단 그리고 자국 내 외교관에 대한 공작을 시도한 경우에는 그 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가 파탄이라고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탈레반이나 IS와 같은 테러 단체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앞으로의 협상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현재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푸틴은 전쟁을 끝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키우를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키우 전선에 지속적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기 위해 병력을 재편성하고 증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공세를 재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 28일에 키이우 교회 이르핀을 탄환한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르핀 내에 있는 러시아군 잔당이 아직 있기 때문에 소탕을 하고는 있지만 주요 거점을 모두 점령을 해서 탈환을 성공했습니다. 반격을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에 대한 안전을 위해 키이우로 가는 거점인 부차, 호스토멜도 탈환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서측면, 동측면, 남측면 세 개의 방향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러시아군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보급에 문제가 놓인 러시아군인지라 러시아군이 이곳에서 밀리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인 부차, 호스토멜도 마저 탈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의 동부 공세가 중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을 펼쳐서 브로바리 동쪽의 루드니치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동부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수미 밖까지 쫓아내려는 노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르니우에서도 병력을 완전히 밀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러시아군이 밀리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보급의 문제가 클 겁니다. 현재 벨라루스가 이 전쟁에 대한 지원을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자신들도 전쟁에 참전할까봐 사보타주란 사보타주는 다 쓰고 있고 러시아의 보급도 방해하기 위해 철도를 폭파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보급이 안 되어 군대가 밀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이 계속 포격만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체르니우에 대한 포격도 지속하고 있지만 지상작전은 수행하지 않았고요. 대신 교량을 폭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교량을 파괴하는 건 방자 입장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요. 체르니우에서도 반격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량을 파괴했다는 것은 당분간 체르니우에 대한 지상 공세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교량을 파괴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충분한 교량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을 파괴시키면 우회에서 삥 돌아가야 하거나 그 지역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 파괴로 인해서 전투가
좀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세 작전이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수미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큰 사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러시아의 제15 차량한 수총여단의 군인들이 전투를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이곳에 친러 반군이 투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이외의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수미 지역의 상황도 매우 심각하고 또 키이우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 중인 상황인지라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부대를 철수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미를 포기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미조차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보급선도 너무 길어서 재편성을 해야 하기는 합니다. 체르니우에서 교량을 파괴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본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르키우도 마찬가지로 공세작전이 수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지움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한 번 더 확인이 되었는데요. 결과가 어떤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에 대한 공세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움이 점령되어야지 우크라이나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포위시켜 포위 섬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포파스나와 누비진에서도 전투가 계속되고는 있었지만 러시아군은 그렇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요. 마린카 등과 같은 도네츠크 지역에서의 공격도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돈바스 전선에서도 교착 상태에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소도시긴 해도 여기도 시가전이긴 해서 러시아군이 방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다니며 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 폐허 속에는 부비트렉과 IED, 저격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중세시대의 공성전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점령하려면 최소 수만에 달하는 병력을 두고 포위를 하고 물자를 끄는 다음에 항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결사 의지가 상당해서 제2의 마리우폴, 제3의 마리우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전 지역에서 교착화가 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차츰차츰 영토를 점령해 나갔지만 아직도 함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폴의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없는데요. 모든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나오고 있어서 대강 상황만 유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보고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의 주요 거점들이 대부분 함락이 됐기 때문에 마리우폴도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로 가는 진격로를 구축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방어 진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외곽에서 간간이 전투가 벌어지고는 있으나 전황을 바꿀 정도의 전투는 아닙니다. 현재 헤르손 내에는 자체 민병대들이 러시아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우크라이나군은 이들과 손을 잡고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